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밥으로 끝났죠. 네, 2228포인트 끝났는데 0.017% 네, 약간 빠지고 끝났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4.41포인트 올로 끝났죠. 네, 794.99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네, 0.56% 네, 약간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네, 3,630억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네, 1,016억을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기관이 2,42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네, 706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42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만 857억을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선물 거래 내역을 보면은 네, 개인이 네, 200억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76억 매도, 네, 그리고 기관이 네, 33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종가에 또 개인이 네, 153억으로 바뀌었네요. 금방 종가로 바뀌면서 기관이 또 323억으로 바뀌고 또 외국인은 더 줄었죠. 38억으로 네, 그 매도를 했네요. 네, 미국 다우지수를 보면은 어제 다우가 159.53포인트 올랐는데 나스닥은 빠졌어요. 86%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는데 요즘에는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같이 움직이질 않고 네, 서로 엇갈리게 아주 혼동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혼동스럽게 움직이는 장세는 네, 거의 못본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두 번은 일어나지 계속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등락이 아주 네, 심하게 움직입니다. 네, 나스닥이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우가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고 또 다우가 빠지면 네, 나스닥이 그 다음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장세를 보는 거는 네,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네,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 신풍자에게 또 상한가를 쳤는데 이런 종목은 고점이 네, 얼마인지 모른다겠죠?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네, 그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은 신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추천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이나 시장 같은 종목은 본인이 알아서 네, 매도를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또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를 몰라요, 언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줬죠. 네. 약간 조정을 줘가지고, 18만 7,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또뭐 추가 상승이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좀더 조정을 줬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네, 지금 뭐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또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조정폭이 또 얼마나 큰가 그걸 또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네, 조심스럽게 네,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대체로 제약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비시월드 제약이 19,050원에 네, 마감을 했죠. 19,05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17,000원대에 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난 상태니까 분할 매도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호재가 뜬다면 다시 또 22,000원이나 3,000원까지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네, 고가를 2만 원대까지 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S맥이 또 올라가죠. 이 종목 같은 1,300원만 찍으면 올라가니까 또 1,400원대 올라왔네요. 내일 봐가지고 좀더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또 1,300원대 초반에 잡으신 분은 또 분할 매도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계속 나니까 급등제 못 잡았어도 네, 이런 식으로 수익만 꾸준히 내면 됩니다. 네, 급등제 같은 건 운이 따라줘야 되고 또 중간에 흔들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구경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7월 25일 날이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프라인 교육이 있거든요. 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볼줄 아는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니까 가장 중요하다겠죠. 종목 보는 법. 네,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질 때도 네, 볼 줄 알면은 네, 추가 매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종목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가, 네, 또 올라가면은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가, 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하니까 네, 그 떨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손절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폭락자 아니고는 네, 손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EMTV에서. 네, 그래가지고 네, 이어서 수익을 낸다 해가지고 EMTV입니다. 네, 리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은 네, 리딩을 네,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천한 경동제약. 경동제약이 오늘 아침에 좀 급등을 하고 출발했었어요. 네. 시가가 11,400원 정도. 네. 11,400원 정도에 시작했는데 11,450원에 시작했네요. 근데 시가가 고가가 돼 버렸어요. 급등을 하고 올랐기 때문에 그냥 치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치고 올라가가지고 오늘 혹시 상한가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냥 시가가 고가가 돼 버렸어요. 계속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150원까지 밀렸었네요. 밀렸다가 네, 5일선을 그 지지를 타고서로 네, 종가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온 1,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막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가 약하신 분은 견디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도 팔 수 있고 먹어도 별로 못 먹고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은 9,000원 초반대에 네, 추천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이 다 난 상태고 일부는 또 11,000원에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좀 기다렸다가 네, 수익을 더 보고 네,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유니온제약. 네, 이 종목도 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쭉 빠졌었죠.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이 종목은 반대로 최고가에 오늘 최고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15,1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이상증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11,000원에 있기 때문에 11,000원의 이상증자가 있어도 네,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그 매도가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네,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증자가 있는 종목은 계속 많이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네, 개 중에는 또 생각 외로 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네, 매도를 하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루트 투바닥채권 양봉이 나왔죠. 네, 어제하고 오늘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네, 그 조금 높게 잡으신 분은 추가 매수 타이밍. 네, 매수하지 않으신 분은 네, 매수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없는 분은 네, 1차 매수군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덕전자가 오늘 또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네, 크게 양봉을 내고 끝났는데, 네, 900원 올랐는데, 7.69% 올른 12,6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장중에는 13,3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많이 올라갔었는데, 대덕전자는 네, 7,700원을 찍고 지금 거의 뭐, 좀만 더 올라가면 거의 더블이 다 돼갑니다. 근데 대덕전자에 비해서, 네, 대덕이 아직 또 밑에서, 네, 지금 오늘도, 40원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만약에 대덕전자가 더 올라간다면 결국엔 또 키마치가 되기 때문에 급등이 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OCI가 어제 상한가를 쳤죠. 네, 이것도 제가 추천한 종목이었는데, 엊그저께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그 OCI 5만원, 본전이 5만원인데, 5만원까지 갈 건가 물어봤거든요. 한 보름 됐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6월 말쯤에 3만 7,8천 원 있을 때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5만원까지 잘 안 올라가가지고 갈 수 있는가 물어봐서, 네, 5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기다려보세요 했는데, 뭐 5만원이 아니라 오늘 뭐 고점이 6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차분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까지 쳐가지고, 오늘도 추가 상승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거의 뭐 3만 원대에서는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은 네, 큰 수익이 나고, 그렇지 않고 네, 급반등이 안 나오면은 어느 정도 작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6, 7만 원에 YC야 맞는 거예요. 여기에 YC야 맞는 건데 그동안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네, 5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것 같습니다. 네, OCI도 전에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을 몇번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네,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봐가지고 네, 좀 빠지면은 분할 매수 대응하면 수익을 주는 종목이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올라간다고 하는 종목은 다 계속 거의 다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는 종목은 내려가죠.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네,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려가면은 더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라 하면 그런 식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볼줄 아는 그런 네,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EMTB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주식을 가리켜요. 제일 쉽게. 저같이 쉽게 가리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남녀노소 누구나 네, 오시면은 단기간에 여러분들은 주식 고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네, 머리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100% 네, 다 이해를 하고 종목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네, 다 배우고 가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분은 네, 10년 GTL에 10년, 20년 걸릴 거 네, 1년, 2년 빠르면 몇 개월 안에 네,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놔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또 믿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지가 않습니다, 좀 빠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주식 투자할 때 종목을 볼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찮게 급등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나더라도 또 손실보게 돼 있고, 그리고 하락할 때 네, 대응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네, 주식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하락장, 폭락장 이런 데에서 항상 대응을 잘해가지고 오늘 수익을 많이 내는 거를 네, 한두 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네, 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